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게임이 바로 차량 디자인 G8이죠. G8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G8. G8 차량 디자인이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이죠. 다른 게임들은 다 이렇게 좀 이제 AI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차량 디자인은 얼핏 AI하고는 AI 인공지능이랑은 큰 상관이 없는 게임이잖아요. 아 그런데 어쨌거나 이 게임의 주제 자체는 제주도를 기준입니다. 언제 다른 게임들과 마찬가지죠. 사람과 물자를 수송할 그런 자율 차량의 외관 그리고 구성 시스템 성능을 디자인하는 게임입니다. 이거 그냥 맨땅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토대는 있어야 되죠. 기본 토대는 독일의 국민차인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의 비틀입니다. 이 비틀을 기본으로 하여 AI 기술을 적용해서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미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설계하려고 하는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아니고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백미러가 필요하지가 않죠. 그리고 제주도의 도로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오직 자율주행 차량만 운행한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럼 뒤에 있는 이런 신호등 뭐라고 그러죠? 방향 표시등이라고 하나요? 방향 표시등도 필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빼줄 수가 있는 거고 앞에 전조등 밑에 있는 뭐 안개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 AI 차량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천문학적으로 낮아집니다. 천문학적으로 낮아지니까 굳이 이게 튼튼한 장갑이라고 해야 되나요? 철갑을 두를 필요가 없죠. 따라서 차량 무게도 현저히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도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고무 타이어도 일정 범위 내에서 어떤 변화나 어떤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차라고 가정을 하고 제주도 내의 도로는 자율 차량만 주행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AI가 운행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차를 변화시키는 것, 거기에 맞게끔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게임의 주제입니다. 누가 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화시켰느냐가 평가 기준이 되겠죠.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니까 이 차량의 설계 과정에 반드시 AI 기술이 어떤 형태로든 적용되어야 되고 어떤 형식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심사위원들에게 상세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AI 기술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쉽게도 우리 게임의 주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탈락이 됩니다. 그것이 G8 차량 디자인 게임입니다.